이제는 상호상관도에 대해서 좀 깊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상호상관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편차에, 그러니까 위에 프라임 찍으면 편차예요. U편차 아니면 뭐 V편차,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편차에 대한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그 평균이 앞에서 얘기한 시간인지 공간인지 뭔지는 상황 따라서 적절히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상호상관도에 대해서는 지금 좀 확대를 해서 쓰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IJ는 뭐 방향 성분을 얘기하진 않고요. 아직은 방향 성분을 나누는 IJ 인덱스는 아니고 그냥 얘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위치냐? X라는 좌표에서의 편차랑, 그 다음에, X에다가 R이란 만큼 더 갔을 때의 속도 편차에다가, 그러니까 편차라고 하는데 뭐 그냥 난류로 인한 요동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흔들리는 정도. 그래서 그걸 평균을 냈습니다. 도로 곱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방향이, 이거 R이랑 X랑 방향이 같아요. 속도 성분도. 그러니까, A라는 점에서 속도가 순간 얼마로 나왔으면은 B라는 점, R만큼 떨어져 있는, R만큼 떨어져 있는 B라는 점에서는 속도가 얼마냐라는 거를 같은 상황에서 재가지고 그 둘이 값을 곱한 거를 평균을 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런 개념은 난류에서는 레이놀드 스트레스라는 걸로 쓰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향 성분끼리 해주면 레이놀드 노멀 스트레스. 다른 방향 성분계 해주면 레이놀드 시어 스트레스 뭐 그런 식으로 나중에 다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선 그건 아니고 공간상에 떨어져 있기도 하니까요. 레이놀드 노멀 스트레스는 같은 지점에서만 계산을 하는 거고요. 지금 R만큼 떨어져 있고 R이 0에 가까워지면은 노멀 스트레스에 가까워진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아까 앞에서 했던 어떤 주기성을 가진 칼만 볼텍스 같은 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측하는 지점을 여기랑 여기랑 재면은 아마 같은 주기로 움직이겠죠. 같은 주기로 커졌다 작아졌다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호상관도도 주기적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만약에. 뭐 물론 그게 난류라고 보진 않습니다. 난류는 무작위성도 있어야 되고 스케일별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스케일이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는 난류 문제라고 하진 않겠죠. 우리 책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서로 공간상으로 R만큼 떨어져 있는, 공간상으로 R만큼 떨어져 있는 두 점에서 속도 변화가 같이 움직이냐, 서로 다르게 움직이냐, 아예 상관없냐, 그거를 보는 게 상호상관도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R이라는 게두 점의 간격이거든요. 그럼 이거, R보다 작은 와동들도 있을 테고, 난류 안에서. R보다 큰 와동도 있겠죠.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겠냐라는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상호상관도를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러면은 그 xx라고 하는 건 이제 x 방향 유동 속도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지점이 있고, 그 지점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의 속도의 상호상관도를 계산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상호상관도가 얼마든지 뭐 나올 수 있겠죠?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 값을 우리가 그냥 U제곱이라는 걸로 무차원화를 하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U제곱이라는 거는 뭐 정확히 난류의 어떤 값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정확히 어떤 값이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자기 자신 위치에서의 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놀드 노멀 스트레스인데 뭐 어쨌든 여기 유제곱엔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아직은. 그다음에 FR이라는 함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제곱으로 무차원화를 해가 정규화를 해가지고 FR이라는 함수를 보면은 당연히 R이 0일 때는 R이 0일 때는 자기 자신 위치에 대한 상호상관이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에선 상호상관이 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은 1이 되고요.
어느 정도 가까운 위치에서는 알이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도, 알이 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요곳 사이에서, 이알 범위 안에서, 이알 범위를 포함하는 난류 에디들이 꽤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여기에 영향을 같이 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디들이, 요거 간격을 포함할 만한 크기 에디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세요? 여기에서 저기 멀리까지 떨어져 있으면은 여기서 뭐 와동 막 생긴다고 해서 그게 여기 속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진 않겠죠. 우리가 물론 앞에서 속도와 압력 관계 얘기하고 뭐 비오사바트 얘기하면서 한 군데 속도가 변하면 딴 데도 변한다라고 했는데 그 변화가 뭐 같이 커지고 작아지고 뭐 하는 그런 상호상관도로 직접 나올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상관도라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가까운 점끼리 보면은 어쨌든 에디가 생겼을 때 영향을 받을 거다. 그래서 FR이라는 그 정규화된 값이 1에 가까울 거다. 멀리 떨어지면 0으로 갈 거다. 그게 X방향 속도 성분, Y방향 속도 성분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될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한 모델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상호상관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상호상관도는 항상 값이 최대가 될 거기 때문에 R이 0일 때는 상호상관 함수 자체가 1로 가겠죠. 1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책에서는 나중 챕터에서 다룬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난류에서도 연속방정식은 항상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방향 성분이 바뀌면은 Y방향 성분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상관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좀 크게 쓰면은, ERG는, 이런 식으로 서로 관계식은 있다라고 하고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새로 정의를 하는 건데, 길이 차원이고요. 0에서 무한대까지 FR, DR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적분 규모라고 하는 게 와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일 큰 규모의 어떤 와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난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일 큰 규모의 와동을 적분 규모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얼마냐. 뭐, 우리가 그냥 레이놀드수 하면 뭐 100일이 배속도 하는데 그만큼 와동이 진짜 생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통계적으로 난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쓰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식을 조금 더 들여다 보시면은 양쪽에 똑같이 유제곱 곱해줄 수 있죠.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레이놀드 스트레스를 R에 대해서 적분을 한게 되겠죠. 이 면적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면적을 대표 운동 에너지랑 길이의 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난류 스케일 문제들을 다 더한 거를 대표적으로 한 스케일로 표현을 할수 있는 거를 적분 규모로 이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죠. 앞에서는 적분 규모에 대해 정확히 얘기 안 하고 그냥 썼었어요. 발생할 수 있는 제일 큰 와동 스케일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정확히 뭐냐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상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호상관도라는 거를 쓰면은, 여기 와동이 저기랑 얼마나 닮았냐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난류에서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반드시 저기서 뭐가 벌어진다. 그 스케일이 딱 맞다. 그 얘기는 하면 안 되거든요. 다양한 스케일이 있고, 길이 스케일도 다양하고 시간 스케일도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스케일의 볼텍스와 이제 유동 리본들이 엮여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스케일에 대해서 다양한 파수, 주파수가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가 평균 에너지만 갖고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이 큰 스케일 와동이 모여있는지 작은 스케일에 모여있는지 뭐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전혀 못하는 거죠. 평균이라는 거는 모든 스케일에 대해서 그냥 다 더해서 나눠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정보가 손실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호상관도라는 거는 따라서 그 파수나 아니면 주파수 문제를 상호상관도도 똑같이 평균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크기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상관도 얘기는 당연히 하지만 더하기 에너지 스펙트럼과 뒤에서 구조함수라는 거 얘기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스케일에 대한 문제도 따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 처음 나오는 거는 구조 함수인데요. Structure function이라고 하고 뭐 2차 무슨 function이었는데 원래 이름이 네, 2차 뭐 길이 방향 구조 함수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책 보면은 원문 써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는 뭐를 할 거냐면은 X방향 속도 성분이 특정한 두 위치에서죠. 두 알만큼 떨어진 두 지점에서 속도가 얼마나 변했니? 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어느 순간에요? 어느 순간에 뭐 우리가 비오사바트로 압력 속도를 보든 뭐 와동을 보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여기에서 변했을 때 속도가 알만큼 떨어진 여기에서의 속도가 저기에서의 속도랑 달라졌다면 순간적으로 그걸 델타 V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식을 그냥 양변 제곱 먼저 해줬습니다. 이렇게 양변 제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좌변은 어차피 제곱이니까 다 하나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하고 평균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제곱 평균이랑 평균 제곱은 달라요. 제곱 평균이랑 평균 제곱은 다르고 여기서 하는 건 제곱 평균입니다. 평균 제곱은 아마 0일 거예요. 우리가 평균이 0이면은. 근데 평균이 0이더라도 제곱의 평균은 0은 아니죠. 그 점에 유의하셔가지고 하고 여기 꺽쇠 표시는 평균 구하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곱을 하고 평균을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우선 제곱하면 뭐가 돼요? ux 편의상 그냥 r만 표시할게요. 제곱 빼기 EUXR 그냥 UX 더하기 U 제곱이겠죠? 요거를 우리가 평균을 내는 게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원래는 UXR 뭐 U 그냥 X 위치에서 아니면 X 더하기 R 위치에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다룬 건 난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네가 다르다고 해서 속도는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제곱의 평균은 일정할 거잖아요.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u 제곱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평균이 될 거고 사실 아까 속도가 x 더하기 r 위치의 속도를 얘기를 했지만은 순간 속도는 다르지만 평균적인 에너지는 양쪽이 똑같을 거거든요. 얘나 얘나. 그러니까 둘이 같은 값으로 놀수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합쳐주면은 첫 번째 항이 되고요. 두 번째 항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UXR하고 UX 곱에다가 그거 우리 앞에서 뭘로 봤어요? 상호상관도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U 제곱 F로 바로 나오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냥 식 전개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는 제곱 평균을 구하고 있다. 이 꺽쇠 표시를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R이 많이 크다면은 아까 우리가 R이라는 게 R에 대한 F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1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R이 크면은 F는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델타 VR 제곱 자체는 EU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델타 V 제곱은 유제곱이 되겠죠. 근데 난류 문제에서 지금 U는 어느 방향이에요? 한 방향, X 방향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문제가 X 있고 Y 있고 Z 있고 각각 방향으로 요동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 방향을 해주면은 그게 전체 속도에 대해서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식이 갑자기 뜬금없이 3이 왜 나왔냐라고 하신다면은 세 방향이니까. 세 방향에 대한 요동 성분을 얘기하니까 3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세 방향에 대한 저기 구조 함수를 들고 오면은 그게 2분의 1 여기 U는 지금 보면은 굵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속도예요. 전체 속도 벡터 합 거기에 제곱이니까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 이 식은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되겠다. 어떤 뭐에 대한 운동 에너지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그 평균 속도를 전체 에너지를 표현하는 그런 걸로 썼었잖아요. 레이놀드 노말 스트레스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되는 속도 성분으로 우리가 볼수 있다. 근데 다만 R이 충분히 크다면은 운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개보다 더큰 와동들도 있겠죠. 알이 충분히 크다고 하더라도. 그럼 개보다 더큰 와동들에 갖는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거는 유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유라는 거는 와동 안에서 이제 완전히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아, 오메가 알로도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메가 알에 제곱을 해주면은 오메가 알은 속도 성분이에요. 속도 차원이에요. 제곱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될 거고. 그래서 오메가 알의 제곱도 운동 에너지이기는 한데, 오메가 알을 우리가 쪼개면은 알 제곱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 제곱은 엔스트로피로 가고, 알 제곱은 그냥 따로 알 제곱이라고 불러주면 되니까, 사실 우리가 알이 충분히 크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속도 변화에, 속도 증가분에 대해서 얘를 계산을 하면 그거는 R보다 작은 에디들의 에너지에다가, 그다음에 R보다 큰 에너지에, R보다 큰 에디들의 엔스트로피에다가 R제곱을 곱한 게 된다라는 거죠. 다만, 엔스트로피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큰 와동일수록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그렇게 우리가 막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첫 번째 식만 갖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원래는 두 번째 거가 맞는데, 두 번째 항의 우변에, 두 번째 항이, 두 번째 식의 우변에 두 번째 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스펙트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파수라는 거는 아마 앞에서 6장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길이를 역수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상에서 주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 분포를 우리가 계산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이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거의 같죠. 속도에 대해서 상호상관도를 계산을 하기는 했는데, 그걸로 이제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건데, 다만 한 방향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평면에 대해서는 두 방향으로 해가지고 G랑 F가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식 전개해 보시면은 이것도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R이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에너지로. 그 다음에 KR sin KR이라고 해가지고 그 값을 집어 넣어서 0에서 무한대까지 R에 대해 적분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실제로는 R은 0으로 가는 극한을 구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게 레이놀드 노멀 스트레스로 가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식이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 스펙트럼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여기에선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파수가 커지면은 와동 스케일은 작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큰 스케일에서 작은 스케일로 갈 때는 파수 4제곱에 비례해서 에너지가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그런 어떤 길이 스케일을 보다 작아진다면은 그때부터는 얘가 급격하게 요 값에 비례해가지고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U는 선형 속도인데, 그거 말고 우리가 많이 들고 오는 게 각속도잖아요. 그래서 각속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스펙트럼을 표현을 해줄 수 있고, 따라서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아까 우리 에너지 얘기했었잖아요. 요게 전체 에너지이긴 한데, 우리가 R에 대해서 구할 수 있는 에너지이긴 한데, 그게 하나는 선형 에너지, 그 다음에 엔스트로피로 인한 에너지, 더큰 와동의 엔스트로피로 인한 에너지, 그 다음에 선형으로 인한 에너지라 해서 적분 구간이 보시면은 쪼개졌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K라는 그 파수에 대해서, 길이 차원의 역수에 대해서 에너지를 로그 스케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적분 스케일까지는 큰 에디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에디들은 이렇게 쭉 가다가 관성으로 인해서 점성 영향 안 받고 에너지가 전달만 되는 관성 영역을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쭉 가다가 제일 작은 스케일에서 소산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까지 에너지 분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길게 했는데요. 어쨌든 7장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에 8장에서 추가적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